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예과 23학번에 재학 중인 강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간고사를 앞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온양 한올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일반고였습니다. 학교 내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일반고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과목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내신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1학년 때 1.0, 2학년 때 1.0, 3학년 때까지 1.0을 유지를 해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간고사가 왜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자. 일단 1학년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보는 시험이잖아요. 첫 시험일수록 선생님들께 아, 너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자기주도 반이 형성이 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입생들은 중간고사 성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서 과목당 수강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제가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 1 과목을 수강을 했었는데 거기 수강 인원이 50명이었었거든요. 전교생은 260명인데 50명만 이 과목을 수강을 해서 1학년 때는 1등급이 11명까지였다면 2학년 때는 2명으로 확 줄었었죠. 그리고 3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내신 나오는 과목이 2학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부담이 혹시 덜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내신 나오는 과목이 두세 과목 혹은 한 과목인 친구들이 그 과목만 엄청 죽어라 파서 더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신 성적이 대학교에 반영이 되는 마지막 학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앞으로 남은 기간 벼락치기 화이팅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아, 어떻게 공부하라는 소리냐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 수업을 몰입해서 듣기 입니다.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 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수업을 몰입해서 듣는 게 정말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몰입해서 그러냐면, 일단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 거는 제일 기본이었고, 그리고 시험이 임박할수록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힌트를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저는 시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봤던 자료가 교과서다 보니까 교과서에 단권화해서 필기해두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주시는 힌트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말씀드려보면, 선생님들께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시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중요하시고 그만큼 친구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선생님 들도 깨우실 거잖아요. 혹시 수업을 쭉 하시다가 가만히 있던 애를 좀 흔들어서 깨우시는 타이밍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복되고 선생님들께서 좀 강조해 주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항상 별표를 해두고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스텝 2, 학교 기출 활용하기입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학교 기출을 꼭 풀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기출이 있다면 무조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학교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기출을 한번 가볍게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약간 팁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올해는 변형해서 출제가 가능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 기출에서는 인권에 대한 법 조항이 일부 발췌되면서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법 조항인지 설명해 보라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아, 몇 조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몇 조항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 법 조항인지를 외워놨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행복권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두 골라보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변형이 더 가능할지, 어떻게 이번에는 출제될지 이거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텝 3, 시간을 내서 공부하자. 모든 친구들이 시간이 다 부족한 시점이에요. 그럴수록 내가 조금 더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요.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얼마만큼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자투리 시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었어요. 그때 두세 시간 정도는 다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밥 먹으러 가면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때 보통 영단어를 가끔씩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리고 수업 중간마다 껴있는 쉬는 시간 그 10분, 그 다음에 이동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저는 주로 자투리 시간으로 활용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 모든 과목을 다 챙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반영되는 과목을 체크를 했었고요. 내가 만약에 이공 계열이다 라고 하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을 위주로 해서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마다 수강 인원 그리고 1등급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오히려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피날레 완성은 스텝 4 암기입니다. 미친 듯이 암기를 하면 결국에는 일반고 내신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암기법을 몇 가지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는 최대한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요약 노트를 따로 쓰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첫 시험에서 요약 노트를 정리를 했었는데 시험이 이 노트에 내가 정리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외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내신은 요약을 할 게 없구나. 그냥 모조리 다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최대한 많이 읽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아, 이 문제 이쪽 페이지 어떤 쪽에 이 그림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억이 어떤 이미지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지 복습인데요. 이건 제가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고 암기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이어서 이거는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예과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동물세포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거를 암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맨 처음에는 어떤 목차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합니다. 꼼꼼하게 암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숲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짚은 다음에 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운 부분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온 건데요. 이거를 패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웠던 부분을 다시 내가 형광펜에 지워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내가 외울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지우고 암기를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다 읽었다면 그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필기로 쭉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저는 검은색 펜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쓰고는 했었고 파란 색깔 펜으로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나 안 쓴 부분 혹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한 부분을 결국에는 내가 다시 봐서 외워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이걸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적어두고 암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냐면 내가 제대로 암기를 진행을 했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벼락치기는 결국에는 엑기스만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엑기스를 파란 펜으로 필기했던 걸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란 펜이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암기를 진행하자 라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이 끝나면 우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진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 자리야. 항상 나는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 시험에 부족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번 시험에서만 그걸 느끼고 그걸 다음에 개선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은 절대 개선되지 않거든요. 절대 시험 성적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꼼꼼히 하시면서 꼭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벼락치기가 효율로 생각을 하면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음 시험도 벼락치기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는 차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다음 시험에서는 벼락치기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피드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동안에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중간고사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시와 공부에 대해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니프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